줄인데? 그렇죠. 줄인 거죠. 이게 첫 작품이라 지금 저희가 그 기존에 있던 거를 활용한 거라서 이거는 당연히 개선을 해서 그냥 시제품 프로토타입인 거죠. 오케이, 베리 굿.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 이 싱킹 공간에 들어가는 전기 장치 파워뱅크 올인원 아트원에서 8개월 동안 연구해온 제품 오늘 소개 영상 올립니다. 와우. 패널 스위치도 비춰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2022년 새봄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는 아트원 본점 이렇게 전시 차량이 있는데 오늘은 글루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아니고 아트원에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기 장치의 끝판왕, 즉 파워뱅크 올인원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 담을 건데요. 자, 오늘의 영상 시작하시죠. 자, 이렇게 보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또는 3세대까지도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죠. 다른 차종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공간. 자, 여기에 그동안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 기타 인버터까지 별도로 설치를 했었는데 요즘 추세가 깔끔하게 이렇게 올인원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아트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즉 8개월 전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담을 수 있는 파워뱅크 올인원 제품을 개발을 시작했고 드디어 완성이 됐다는 소식 전합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보시면은 본 파워뱅크 올인원 제품은 아트원에서 정말 4세대 신형 카니발의 가장 파워풀한 전기장치를 개발을 했는데요. 좀 자세히 보시면은 자, 구성 3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3000W 푸어 씬 웨이브, 즉 순수 전연파 3000W 인버터가 내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행 중 충전 드라이브인 차지는 40에서 60A로 되어 있는데 평균 30A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43kg인데 즉 333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포함된 올인원 그리고 여기에는 릴레이 박스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약간 더 줄일 예정이고요. 여기 휴즈 캡을 열면 일반 소비자분들은 휴즈 캡만 열어서 휴즈만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시동 히터도 역시 에바스페커 제품이 장착된 상태인데요. 무시동 히터의 어떤 선택 자유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워뱅크 올인원 제품은 인버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산철 배터리 주행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인버터 설치를 안 한다든가 기타 용량 적은 걸 쓰면 기존에 아트원에서 했던 별개 제품으로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패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위치 패널도 아트원에서 이렇게 나름 예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납 부분, 아랫부분, 윗부분을 다 살려준다는 거. 물론 여기에다가 스위치 패널을 올리면 아주 작업이 쉽지만 이 공간도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힘들지만 상부 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스위치 패널을 제작을 했고 스위치 패널을 보면 이렇게 220V 아울렛 그리고 메인 전원 스위치 그리고 220V 사용할 때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스위치 본 스위치 버튼은 커튼에 달린 캠핑등, 즉 보조 배터리로 이용하기 때문에 밤새 캠핑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테일 게이트 버튼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XT9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2V, 즉 90A 12V를 출력시키는, 즉 대용량 냉장고 등을 사용할 때는 여기다 꼽아주시면 될 것 같고 핸드폰,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USB 차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V C가 아울렛이 있고 이렇게 무시동 스위치는 이렇게 상부 쪽에 별도로, 왜냐 무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위치 패널에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트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장치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오르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장점으로는 이렇게 약간의 수납 공간. 그동안에는 240A 그리고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 무시
기동이터를 넣으면 거의 꽉 찼는데 본 제품은 240A보다 한 수 위 300A 그리고 3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까지 모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쪽에 보시면 소비자분들은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정교하게 그리고 본 제품은 KC 인증 다 받았고요. 3억 배상 책임 보험, 즉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도 들어 있으며 아트원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 자 이렇게 휴즈만 점검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쪽에도 표기를 앞으로 해드릴 건데요. 일반 소비자분들 휴즈만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아 원 제작자 차량 생산이 다소 늦어짐에 사실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하신 분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리폼까지 확정을 해놨는데 전기장치 물론 100A, 240A 그리고 부시종이터 제외할 수도 있고 인버터 제외할 수 있는 전기장치 그동안의 전기장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최적의 전기장치 즉 2박 3박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전기장치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아트원에서 개발한 파워뱅크 올인원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트원이 이렇게 전기장치 회사는 아닙니다. 글로벤 하이리무진 제작하는 것이 가장 베이스이고요. 더불어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기타 여러 가지 요트 바닥, 뭐 허니콤 블라인드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롭게 파워뱅크를 한 이유는 나름 아트원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편리함과 그리고 공간의 효율성 많은 것을 고려해서 제작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자 오늘 인사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조만간 발표될 사이드 어닝 하이루프의 사이드 어닝 브라켓이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에 들어가는 냉온 커블도도 접목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팩 즉 사이드 쪽에 윈도우 백도 접목을 시킬 것이니 아트원24 채널 계속해서 구독해주시면 아마도 카니발에 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겠죠. 바이바이.